영평농협 신임조합장은 지난 3월 20일 조합원의 목소리가 농심이다. 늘 조합원과 소통하며 농정을 펼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양평농협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제사업장 3층 대강당에서 김성규 양평군수와 전직 조합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은 그동안 양평농협 발전에 기여해온 윤세기 전 조합장에 대한 동료패 및 감사패 수여식, 이임사, 제15대 한현수 조합장 취임사, 중앙회장 치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합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파업하고 단결하려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동안 또 농협의 또 임원으로서 또 모든 일을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양평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장에 서서 현무를 상상할 줄 아는 우리 조합장님이 아닌가 해서 한현수 조합장님 정말로 조합원을 위한 농업으로 최고의 양평농업이 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또 양평농협이 양평군에서 최고의 농협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세기 조합장은 이 행사에서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5년 2개월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됐다며 재임 기간 중 조합원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현수 신임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농협에 대한 염원이 이번 선거에서 증명됐다며 조합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농협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경영을 통해 농협의 주인이신 조합원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며 선거 기간 중 조합원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농협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시는 조합원님이 뜻을 받들어 저 한현수는 농협의 발전과 조합원님이 권익 증진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한현수 조합장은 1955년 강화면 왕창리 출생으로 강화초, 양평중고를 졸업하고 1977년 양평농협의 5구도로 입사했습니다. 양평군 새마을의 이사와 양평농협 경영전략실장 등 36년의 농협 실무 경험을 거친 진정한 농협맨으로 2013년 12월 27일 정년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인 3,754명 중 2,294표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습니다. 그렇지. 조금 더. 예.